안녕하세요. 다육맘이에요. 제가 언제더라?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쌀뜨물 줬잖아요. 줬는데 진짜 확실히 그냥 물 줬을 때보다 얘들이 더 단단해요. 흡수를 진짜 잘하네. 아우, 진짜 단단해. 아우. 이게 만져보면 정말로 되게 단단하고, 아, 흡수를 확실히 잘하긴 잘하네. 흡수를 확연히 잘하긴 진짜 잘해요. 그리고 여기 방울복랑도 정말 땡글땡글 그냥 물 줬을 때랑 다른 것 같아요. 단단해요. 확실히 효과는 있네, 진짜. 네, 뭐, 지금은, 어우, 그리고 얘가 이제 수연이잖아요. 수연도, 정말 꽃처럼, 그죠? 흐드러졌죠, 그죠? 진짜 막 되게 예쁘게. 와, 수연. 수연도 정말 예쁘게 잘 커요. 정말 잘 크네. 정말 꽃 같아요, 꽃. 근데 이제 얘가 잎이 이렇게 하엽은 잘 지더라고요. 보면은 하엽은 잘 지는데 그래도 여기 배수구 없는 데다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어도 되게 잘 커요. 진짜 저희 집에 햇빛이 좋아서 그런가? 여름이 문제죠, 뭐 여름이. 여름이 문제인데 그리고서 얘가 이제 홍포도. 홍포도도, 이거 쪼글쪼글 해가지고 제가 물 어제 좀 듬뿍 줬더니, 예쁘게 잘 크는 것 같아. 그냥 다육이는 뭐,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, 네, 햇빛만 잘 들고, 통풍만 잘 되면 되는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뭐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심심하고 가끔씩 생각나면, 뭐야, 쌀뜨물로 이렇게 좀 보강해주고 하는데, 쌀뜨물도 자주 안 줘요. 어, 이게 꽃대인가? 어머, 꽃 피려고 그러네.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주는데, 진짜 잘 크는 것 같아요. 여기가 덴트라잼. 덴트라잼은 왜 꽃대 올라오는 건가? 여기 얘도 아, 여기 할로윈. 할로윈도 진짜 예쁘게 잘 크는 거. 이게 얘 방울복랑이 최고 예쁜 것 같아요, 정말. 여기 요만큼 자구들이 다 이렇게 새로 나온 건데 정말 희성도 이제 햇빛을 잘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여기는 러브리 로즈는 얘도 좀 얘가 묵은둥이라 그런가 조금 하엽은 잘 지는 것 같아. 러브리 로즈도 하엽이 잘 지고. 그리고 요 아이도 얘도 웅동자. 아, 오늘 밖에 좀 쌀쌀하긴 한데요.
안에는 지금 햇빛도 잘 들고 해서 또 한번 찍어봐요. 이렇게 햇빛 잘 보게 여기 탁자 위에다가 의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가 해가 아주 잘 들어요. 올려놓고 키우겠습니다. 그리고 아보카도 크림. 아보카도 크림도 새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. 그 얘는 뭐더라?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얘도 겨울에 되게 잎 많이 나오고 탱글탱글 잘 커요. 얘는 교배종. 얘가 타이니버거? 타이니버거인데 꽃대가 여기 올라왔는데 예쁘지도 않아요. 그냥. 아, 오늘 또 날씨가 한몫하길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봐요. 아, 예쁘다. 여기 햇빛 보니까 유난히 더 빨갛게 물들었어요. 네, 오늘 봐주신 분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